항상 촛불 집회 또 송영길 대표님 탄압을 한다는 집회 함께 해주시고 유튜브 생방으로도 함께 해주신 분인데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집회를 못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회사 문을 닫고 여기 계신 시민들과 꼭 만나서 송영일 대표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달려오신 분입니다. 현직 중소기업가이면서 유튜브 인사이트 TV도 운영하고 계시는 강민수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안 소장님께서 지금 회사를 접고 나오셨다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 무도한 정치검찰,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회사고 뭐고 나발이고 오늘 접었어요. 진짜 네. 아침부터 오늘 발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보기보다 굉장히 소심합니다. 굉장히 떨리고 이런 자리라서 원고를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하고 정말 폭압적인 이 정부 속에서 야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끌어내려야 되겠죠. 나라가 물가 빼고 전부 다 후퇴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기네스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냥 있는 시스템 그대로 돌려놓으면 그냥 알아서 잘 갈 대한민국 아닙니까? 건드려 놓는 것마다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망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죠? 예. 나라가 다시 거꾸로 가는 모습 이제 우리가 중지시켜야 되겠죠? 예. 더더군다나 이노무 정부는 삼털막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발언하는 것도 듣기 싫고 조언하는 것도 듣기 싫고 그럼 도대체 혼자서 이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거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입벌구 정권 아닙니까? 저 여태까지 시사정치 방송 한 2년 넘게 3년 넘게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입으로 얘기해놓으면 뒤돌아서면 예산이 깎여요. 이번에 R&D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린이집 가서 뭐 보육 예산 얘기하고 나면 예산 깎이죠? 그냥 얄짤 없어요. 갔다 오면 깎입니다. 이게 입벌구 정권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언론 민영화, 고소고발, 그 다음에 압수수색, 별건수사, 송영길 대표가, 조국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뭐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처음 언론 기사랑 지금 고발장이랑 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소랑 다르잖아요. 예. 탈탈 터는 거죠. 나올 때까지 마녀사냥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완전 국민 우롱하는 거고요. 언론 재판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총선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전국을 싸돌아다녀요. 기자회견도 안 하는 인간이 전국을 싸돌아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속으면 우리가 모질이 아닙니까? 얼마나 더 속아야 됩니까? 이번 찍으시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더 속아야 이 나라를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퇴행을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지켜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인내심이 하늘을 찌르십니까? 저는 3분도 못 보겠는데 3년을 어떻게 봐요? 이진 여러분 3년 동안 볼 자신 있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장에 나오지 마! 이럴 것 같으면 나라를 너무 망치잖아요. 시사정치하면서 이게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처음에 제가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 다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하죠? 왜? 계속 사고를 치니까. 이 사고가 터지면 저 사고로 막는 거 디올백 보세요. 계속 막고 있잖아요. 이런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부역하는 언론, 거기에다가 같이 부역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이 정부 여당, 이러니 당연히 나라가 망가지죠. 총선으로 반드시 이 부역자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적폐청산의 시즌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잘할 자신도 없고 잘할 생각도 없고 잘할 능력도 없으면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판국에 이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분열하지 말고 똘똘 뭉쳐야 되고요. 정말 이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검찰 독재 정권, 우리가 반드시 똘똘 뭉쳐서 심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반대한다. 검사 독재 반대한다. 김건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맞습니다.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중소기업 하시랴, 유튜브 방송 하시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달려와주신 경기도 고향에서 여기까지 달려와주신 인사이트TV 강민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